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필기 과목에서는 생명학 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토목기사를 강의하는 박용복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목기사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과목 성적이 10+입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10+면 3.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저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10+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춰놓고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강의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처음부터 다 가르쳐준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쭉 저희가 하는 거 따라와서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과목별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성적에 떠나서 내가 10+가 안 되더라도요, 내가 이 과목은 되게 좋아해, 그런 과목은 고득점을 좀 만드셔야 되고, 내가 좀 이 과목은 되게 약해, 공부하기 싫어, 막 그런 데다가는 내가 반 정도 맞춘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하세요. 과목별 형태를 좀 알아보면 구조 과목으로 역학과 철근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내공이 좀 필요한 과목들이에요. 내가 공부를 좀 덜 하더라도 점수가 확 떨어지지 않고요. 내가 공부를 또 많이 했다고 해서 점수가 또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탁탁 돼야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내공이 포함된 과목이고, 수리학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수리학은 정말 힘들어요. 대학원 가고 박사 과목은. 그런데 기사시험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분 정도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오타 같은 거가 있어서 그런, 오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오차에 너무 개념을 잡지 마세요. 그냥 측량에 대한 과목에 대한 그 파트별 기계, 정의, 분류, 내용, 그 다음에 오차 조정. 이걸 내가 정의를 쭉 해서 그걸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기계들을 활용했다면 공부하기가 좀 쉬운데, 활용을 안 했다면 그림으로만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감수하고,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에 대한 걸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질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에 이렇게 40% 정도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좀 고득점을 받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방서가 대부분입니다.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만 그 외의 문제는 다 법이에요. 우리 법엔 강하잖아요. 단순 암기 과목이니까 그 암기 과목에 대해서는 고득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토목을 공부함에 있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용어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 용어가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갈수입니다, 저수입니다, 평수입니다, 뭐 전단력이 어떻고 휘모멘트가 어떻고 영향선이 어떻고 다 힘들죠. 그런데 예를 제가 좀 들어오면, 우리가 당연히 쓰고 있는 용어지만 또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은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응력을 구하라. 그럼 응력 구하라 그랬으면 반력 구하고 전단력 구하고 휘모멘트 구하고 마지막 영향선 그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오던 게 뭐냐 이거야. 응력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내력이에요. 그 구조물이 견딜 힘, 그거에 외부적으로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힘을 받을까를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 구조물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WSD, 허용력 설계법으로 갈 것이냐, USD,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갈 것이냐. 극한강도 설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100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200톤, 300톤을 주는 거죠. 그래서 1보다 더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줍니다. 강도 감소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곱해줘서 얘가 내가 원하는 100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설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목기사가 왜 필요해요? 그럼 무조건 100톤을 견디기 위해서 200톤, 300톤, 400톤, 500톤, 1000톤 그렇게 가서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토목기사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토목기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에 대한 명사예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 전문 용어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전문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쓰고 알고서 안 쓰는 거와 아예 모르고 안 쓰는 건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요. 토목과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딱 끝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토목과 건설에서 다닌 사람들이 다시 뭉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 먹을 때 옆에 테이블이 우리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병원 갔을 때 의사가 막 뭐라고 쓰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먹겠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뭐 해열, 열 났으니까 해열제 먹고 뭐 이런 거 할 거라고요. 뭐 제가 정확한 의료, 의학 용어는 모르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쓰는 우리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강의하는 사람은 우리가 쓰는 우리의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다 여과 없이 써버리면 내가 한 시간 동안 들었는데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뭐 다른 용어도 그럼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전 토지를 강의하는 거니까 토질에서의 물은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라도 저항하지 못하는 물질, 그게 물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걸 우리 표현했는데 용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시험에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토목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더 필요하다 싶으면 좀 두꺼운 토목 용어 사전을 사셔서 그거를 공부하시면서 이용하시고 나중에 현장에서 할 때도 계속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필기 과목에서 측량학 또는 토질및 기초를 완강하였는데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나머지 과목 이론 강의도 먼저 다 수강하고 기출 강의를 한 번에 수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완강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네, 개인적으로 완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완강을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면 이건 다 개인적인 견해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한 과목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겠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문제가 반영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있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예행 연습하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똑같이 보듯이 핸드폰 끄고 뭐 아예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 보듯이 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시험 보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지나잖아요. 막 화장실 가고 싶어요. 미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손 들고 감독한테 얘기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시험을 볼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행 연습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라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나온 문제를 또 한번 풀어서 답을 맞춘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시험장처럼 똑같이 연습해라.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풀어보셔라. 그러면서 습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같은 연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는 최소 3개년치는 꼭 다 풀어보시되 완강은 하고 이론 완강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기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디오처럼 대표님이 하라고 했는데 뭐 라디오는 중간에 음악도 나오고 뭐 광고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주관식입니다. 배우락에서는 실기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걸 또 이벤트로 준비해놨습니다. 실기시험에서 주의할 문제들에 대한 거 유의사항 OT로도 했고요. 또 계속적으로 실기를 준비하실 때 있어서 시공에 대한 거, 물량 산출에 대한 거, 공정에 대한 거 다 준비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객관식이었던 필기시험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주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의점을 제가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주관식이다 보니까 절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영어로 답을 쓰는 거예요. 절대 영어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펠링 틀리면 오답 처리돼요. 그것을 한국 발음대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벤치컷이다.
그럼 벤치컷을 스펠링으로 쓰지 마시고요. B-E-N-C-U-T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벤치컷, 벤치컷, 반치컷 다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수험표와 이름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로 써야 되는 단어 스펠링에는 무조건 한국말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특수거푸집을 써라. 그럼 FCM공법, ILM공법, MSS공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FCM, ILM, MSS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영어 문장, 단어화되어 있는 거는 절대 영어로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문제 중간과정식이 다 있거든요. 중간과정식이 없는 건 오답 처리되니까 중간과정식인 거 꼭 적어주셔야 되고 계산하면서 반올림 같은 거 그런 거 다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단위, 단위 안 쓰면 빵쳐요. 그러니까 단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인입니다. 토목기사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은 토목기사 준비하는데 어렵죠. 특히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더 어렵고요. 아침 6시에 나가서 현장 준비하고 그다음 뭐 퇴근해서 6시 이렇게 되고 뭐 본사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 딱 해야 되는데 칼퇴근합니까? 퇴근해 해놓고 부장이나 과장 딱 앉아있어요.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어떻게 퇴근해요? 못하죠. 뭐 그런 것만 있어요. 회식이다, 야근이다. 집에 오면 9시. 씻고 밥 먹고 하면 10시. 동영상 1시간 봤어요. 그리고서 또 1시간 또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 딱 하고 끝내놓으면 12시 반. 자고 싶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자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자고 싶죠. 근데 오늘 봐서 이해가 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문제를 풀어놓지 않으면 왜 안 되냐면요. 내용하고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변형이 일어나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용으로 이해한 것을 문제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변형되게 물어보는구나. 그럼 이렇게 변형돼서 물어보는 것의 형태를 우리가 같이 알아두셔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근데 이거 따로 하고 내일 문제 다시 푼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를 다 하고 그다음에 내 거로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짝수, 홀수로 문제 푸세요. 유사 문제는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 2, 4, 6, 8 이렇게 쭉 풀고 정시간이 안 돼. 그럼 3, 6, 9, 10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뒤로 갈수록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1번부터 6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30번까지 풀고 주무시는 방법보다는 1번부터 60번까지 다 못 풀더라도 그래도 다 훑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인의 경우는 내가 토목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간절히 내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기사가 있어야 초급기술자로 들어가든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토목기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 등급이 안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기사를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 충분한 절실함을 우리 배우락과 매칭이 돼서 아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가장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또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거로 만들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1번부터 60번까지 있다. 그럼 30번까지 푸는 게 아니라 60번까지를 풀되 2, 4, 6, 8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장인분들은 좀 저를 많이 문의하시고 뭐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술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계속 연장해서 저하고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감사한 건 이겁니다. 배우락을 선택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배우락을 선택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호응을 해서 이 배우락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에 대한 또는 강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론 강좌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기출 강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 대표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계속 뭐 요구를 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강좌를 계속 업로드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잘 화이팅하면서 준비하기 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이 이벤트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어떤 다른 내용 강좌에서는
항상 정장에 서서 뭐 이렇게 딱딱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자세에서 이제 수업을 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좀 편하게 옆집 형이 이렇게 쭉 얘기해 둔 것처럼 듣는 것처럼 그런 거를 좀 준비한 시간이에요. 뭐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뭐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스승과 제자 아닙니까? 그럼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부분이 또 끈끈한 인연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많은 대화, 소통 같은 걸 하고 싶어요. 특히 학생들 빨무 잘하는 친구들은 스타 덤벼요. 저 스타 프로토스 좀 합니다. 언제든 도전 받아들일 테니까 예, 시험 끝나고 도전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기술사까지 배우락하고 연결을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기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용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